여러분, 오늘은 제가 김포 한강신도시 운양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상가투자의 어떤 교과서 같은 그런 공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법칙들이 잘 적용되어 있는 곳이고 그걸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운양동에 설명해 주실 분으로 오늘도 발로 뛰는 부동산TV의 최영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운양동 현장에 대해서 많이 다녀본 입장에서 왜 공식적으로 잘 대비됐는지 설명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이 다른 곳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뭐 사실 공식이랄 건 없고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신도시들은 보통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기본 계획을 가지고 도시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상업지와 주거지를 나눠 가지고 구분해서 배분을 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교육지역, 그 다음에 또 공원지역, 그리고 단독주택지역, 아파트지역을 딱 계획적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이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상가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 아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상가의 배치를 다 동등하게 해놨는데 이 결론적으로는 상권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결과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동선에 의해서 어떻게 상가가 형성되는지를 좋은 곳, 안 좋은 곳 구분이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교과서적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향후에도 도시기본계획하고 맞췄을 때 이 도면을 가지고 어디가 상권이 좋을지를 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운양동 지역을 또 지도로도 좀 보고 오늘 현장도 가서 한 곳 한 곳 다 비교해서 봤지만은 오늘 내용을 잘 보신다 그러면은 상권의 흐름 그리고 상가 유동인구의 동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상가들도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상권이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다. 네네. 그리고 이런 것도 골고루 좀 상권이 발달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계획을 했을 텐데 네네.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은 거죠. 네, 전혀 상이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시행하시는 분들이나 땅을 처음에 투자하시는 건설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실 가격만 분양성과 가격만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분양을 받으실 때 뭐 상가를 투자하실 때 보면은 아파트를 투자하듯이 하다 보니까 여기가 예를 들면 평당 5천인데 바로 옆에 평당 4,500이면 쉽게 분양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토지 가격은 여기가 5천이면은 이쪽에 그만큼 낮게 나와서 되는데 문제는 여기 5천짜리가 1억이 돼도 여기는 2천인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상가는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선에 따른 상권을 어느 정도 본다 한다면 동선이 정말 좋은 곳은 막 평당 뭐 30만원 40만원 임대료 가는데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공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아까 돌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거를 사례로 볼 수 있는 곳이 이 운양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씩 보신다 그러면 더 좋은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보시죠. 네네. 네. 여기가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운양역이라는 네, 맞습니다. 곳이죠. 네네. 네. 사실 운양역의 상권을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운양역을 기준으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 출구를 가지고 기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1분면, 네. 그리고 2분면, 그리고 4분면, 3분면. 아, 출구 번호대로 네, 출구 번호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근데 이 출구 번호에 따라서 이 네 가지의 상권이 정말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출구 기준이 뿐만 아니라 분양을 할 당시에는 2번과 3번이 서울에 가깝고 뭐 이래서 인기도 있었 부분도 있었어요. 또 출구 앞에 상가들이고 그런데 이 운양동 상권을 가만히 보면은 도시계획이 되게 재밌습니다. 운양역을 기점으로 서울 쪽 가까운 동쪽으로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네. 이쪽이 서울이잖아요. 맞습니다. 서울이잖아요. 서울 이쪽. 네네. 예, 동쪽이 서울 쪽이고요. 그럼, 서쪽이 네. 김포 이제 도심 네.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죠. 김포 쪽이고. 네. 사실 운양동이 한강신도시의 초입 부분인데 근데 일단은 이 사분면 기준으로 해서 서울 쪽 가까운 쪽으로 그러니까 네. 운양동의 동쪽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 4층 이하로 집들을 네. 짓게 돼 있어요. 이쪽 일대가 다 그렇죠. 그런 거죠? 네네. 네네. 그래서 여기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은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이 돼가지고 아파트처럼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신더유테라스, 네. 하늘빛 일성 트루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4층 이하로 이제 네. 집들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김포 운양역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측으로 이런 타운하우스와 그리고
여기 단독주택 필지들이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 필지들까지 합해서 전체 면적의 운양동의 절반을 차지하는 한 타운하우스와 단독주택 지역이 바로 운양동 상권의 동측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체 세대를 합한 게 우측에는 이제 고밀도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거든요. 여기 보면 반도요보라 2차 아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한강신도시 이편한 세상 아파트, 한라비발디 아파트, 그 다음에 뭐 이랜드 타운힐스, 롯데캐슬 뭐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전체 합한 것과 이 반도요보라 2차 아파트 한 단지가 오히려 이 단독 타운하우스 전체보다 인구가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한 섹터하고 여기 그렇죠. 전체하고 네네네. 세대수가 비슷하다.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데 결국 상가의 가치는 유동 인구에 있습니다. 특히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상권이 어떻게 돼 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딱 4분면을 했을 때 1번, 2번, 3번, 4번 출구 방향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프랜차이즈들, 뭐 베스킨라빈스, 그다음에 뭐 메가커피, 무슨 투썸플레이스, 뭐 그다음에 홍신사 대리점들이 다 1번에 위치해 있어요. 이쪽에 다 모였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눈을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네네. 1번에 위치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배후 인구, 운양동 전체 인구의 88알 이상이 다 이쪽에 위치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몰려서 가까운 곳으로 더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위치해 있어서 임대료도 전용평당 20만원 이상 그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형성이 돼 있고 1층 기준으로 네. 그리고 상층부에도 어느 정도 뭐 2층 같은 경우에도 식당이나 술집 이런 걸로 알차게 형성이 돼 있고 PC방부터 뭐 다양한 업종들이 골고루 잘 들어와서 공실 없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제 뭐 2번 여기요? 2번 네. 지역 그 다음에 네. 3번 지역 네. 4번 지역 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좀 1층에 공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배후 인구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배후 인구와 배후 인구가 적고 많고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곳 찾기가 참 쉽지 않은데 아주 정확하게 여기는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분양가는 네 개의 섹터가 다 비슷했나요? 사실 분양가는 오히려 1번이 가장 저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1번 섹터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네. 지난번에도 검단 신도시 얘기 잠깐 했을 때 네네. 뭐 아주 가장 저렴한 건 아니지만 비슷하거나 약간 낮았어요. 왜냐면은 이쪽의 상가들이 가장 먼저 입점을 했어요. 그 이유가 아파트 단지가 뒤에 병풍처럼 둘러있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를 먼저 성공을 시킨 거고 그때 보통 토지 낙찰가나 토지 가격이 저렴하게 비슷하거나 저렴하게 낮다 보니까 네네. 여기 분양을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후로 이제 분양을 계속 이루어지는데 잘 될 거라 생각하고 계속 이제 분양이 이루어진 거죠. 여기에 이제 성공 사례를 그렇죠. 붙여서 그렇죠. 이제 여기도 하고 네. 여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특히 이제 여기 뭐 오피스텔 여기 있는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되게 이쁘게 디자인하고 뭐 서유럽의 동유럽의 뭐 어떤 이름을 떠서 뭐 이런 식으로 지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실제 공실이 되게 많아요 아직도. 근데 분양가는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만 보고 시공사의 이름만 보고 선택해야 될 게 아니라 배후 인구나 동선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참 어려워요. 아파트하고 전혀 다른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배후 수요 예측이나 인구 예측을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 분양하는 상권, 네. 상가 그런 건물들을 잘만 선택하면은 다른 곳들보다 분양가는 오히려 더 저렴하고 공실 위험도 더 낮게 임차료는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